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제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. 기재부는 가스와 상하수도, 교통,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유결정 사항이기는 하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달 중을 논의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도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.